대구시에서 고3 수험생 B씨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안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씨의 딸 B양은 고3 수험생이란 예민한 시기에 위층의 고의적인 층간소음과 경찰 고소까지 당하면서 불안장애가 생겼고 원하던 대학까지 떨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A씨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시작된 것은 2018년 4월께 위층에 C씨의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이사 때 의뢰에 있는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심지어 새벽까지 지속되자 경비실을 통해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의 소음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때부터 점차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북신문TV 전유진 기자였습니다.